하는 합계에서는 1위로 올라섭니다. 자, 이제 나카노 유카리 선수가 남아 있습니다. 일본의 나카노 유카리, 올해 22살, 코치는 사토 노부오, 키는 154cm, 음악은 니콜라이 림스키 크로사코프의 카프리초 에스파뇰. 체인지 풋 컨비네이션 스핀. 어제 쇼 프로그램에서 3위를 차지했던 일본의 나카노 유카리 선수입니다. 사토까지. 네. 아, 좋은데요. 아, 올라가시는 좋습니다. 플라잉 6핀. 스파이럴 시퀀스. 아, 여긴 조금 낮게 느껴지는데요. 스파이럴 이글. 네. 트리플 퀵. 2분 50초에 지폴레 팀 좋아요. 트리플 토룩, 더블, 더블로. 네, 27.48에 높은 점수를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거의 별점 없는 연기를 펼치고 있는 나가는 유가리. 스테더 서큘러 스텝 시퀀스. 마지막 경기죠. 3회전 트리플 살코 이어서 2회전. 아, 저렇까지 잘하네요 오늘요. 자, 이렇게 되면은 나카노 유카리가 아사다 마오나 카롤리나 코스트가와 뭐 상당히 각축이네요. 플라잉 카멜스핀, 카멜스핀, 카멜스핀. 아, 관중들이 이렇게요 트리박스가 뜨겁니다. 네. 아주 최상의 연기를 보여준 나카노 유카리 선수. 한 번에 결정이 드립박스가 나오는데요. 네. 나카노 유카리에게 아, 좋은 연기입니다. 24번째 맨 마지막 선수로 출전을 해서 네. 굉장히 멋진 연기를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아사다 마오와 나카노 유카리의 점수 비교가 궁금해집니다. 네. 지금 트리플 악셀이 굉장히 여태까지 본 시즌에서 본 트리플 악셀 중에서 가장 좋았고요. 네, 아, 대단한 반응이에요. 네, 이러면
프로그램 구성 점수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117.63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118점. 근데 이제 가산점을 얼마나 받을지 예, 거기에 따라서 아사다마오가 지금 바뀌겠는데요. 185.56인데 나카노 육가리가 61.10을 받았으니까 이 프리스키팅에서 나카노 육가리가 124.47이면 우승입니다. 계산을 해보면 124.47이면 우승이고요. 네, 근데 가산점에 3점. 달렸겠죠. 그렇죠. 가산점이 7점 이상이면은 우승이 되는 나카노 육가리인데요. 자, 트리플 악셀이 네, 회전이 네. 부족한데요. 플립 룩 네, 저룩 이회전 점프 연결할게요. 러츠 그 특유의 형광색 의상과 머리에 꽃을 달고 나온 나카노 육가리 오늘 본인의 그뭐 만족할 수밖에 없죠. 그런 무결점 연기를 일단 펼쳤고요. 그러나 네. GOE에서는 뭐 회전의 부족이라든지 엣지의 사용이라든지 좀더 철저한 채점이 매겨지겠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이 선수가 한 118점 정도 나오면은 뭐 쇼트 성적까지 해갖고 178점, 179점 정도가 나오는데요. 가산점이 얼마나 붙을지가 네. 네, 순위가 뒤바뀌게 됩니다. 가산점이 6, 7점 이상 되면 뒤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현재 1위는 아사다마오, 2위는 카롤리나 코스트너, 3위는 김연아 선수입니다. 나카노 육가리가 1, 2, 3위 안에는 들 것으로 일단 보이는데요. 아직 점수는 발표되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22살의 나카노 육가리, 사토노보 코치, 그리고 안무는 마리나 트웨바의 안무였습니다. 네, 굉장히 저력 있는 선수네요. 어제 이 스피나고 스파이럴에 중신경을 썼더니 좋은 결과가 있었다. 네, 어제는 네, 가산점 4.43의 높은 점수를 받았고요. 네. 네, 시즌 베스트, 퍼스널 베스트까지는 어제 경기였었습니다. 61.10이었거든요. 네. 어제 카롤리나가 64.28로 가장 좋았고 아사다마오가 64.10 그리고 나카노 육가리가 61.10이었습니다. 현재 선두는 아사다마오 185.56 네. 나카노 육가리 선수 이번에 세계 대회 세 번째 참가를 했는데요. 메달을 드디어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렇죠? 대회가 됐습니다. 그랑프리 파이널의 5위를 차지했던 네. 나카노 육가리 먼저 기술 점수 56.98 이러면 트리플 악셀을 다운그레이드 받았네요. 네, 2회전 반으로 됐고요. 56.98이고 프로그램 구성점수 59.32밖에 네, 안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트리플 훌립에서도 네, 2회전으로 감점을 받았습니다. 116.30이면 합계 177.40으로 4위네요. 4위 네, 네. 아 시즌 베스트이긴 합니다만은 177.40 자 트리플 악셀에서 마이너스 1.26 GOE에서 네. 그리고 플립에서 마이너스 0.39 자 아사다마오가 우승을 차지합니다.